안녕하세요. 연안국어 친구들 인문예술 6강 개념미술 지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개념미술의 특성과 형식 및 의의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글이었죠. 먼저 여러분들 개념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 뭐 의미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단어로 치환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의미나 개념은 무엇을 사용해서 구체화가 되나요? 그렇죠. 언어로서 구체화가 되는 게 바로 개념, 의미, 정의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문단 읽어보도록 할게요. 작품을 전시회에 출품하는 게 아니라 잡지에 기고하는 화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화가들을 개념미술가라고 불리는데요. 그러면 개념미술가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작품을 전시회에 출품하는 것이 아니고 즉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잡지에 기고하는 새로운 방식의 미술 예술이라는 경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개념미술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헨리 플린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지문이 개념미술에 관해서 설명하는 글이니까 개념미술의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하나씩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개념미술은 일단 언어와 굉장히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색칠이 됐죠? 다시 색칠할게요. 언어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점을 들어서 미술, 개념미술을 언어를 재료로 하는 미술 형식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와 같이 개념미술에서는 작품이 지닌 물질성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뭐 예술, 미술이라고 하면 조각이나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것,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물질성이 뭐 재료가 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일단 요 글에서 이야기하는 개념미술이라고 하는 건 일단 언어와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언어를 재료로 한다. 두 번째, 물질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계속. 예술의 물질성에 대해서 견해를 밝힌 사람들 가운데 헤겔의 견해에 따르면 헤겔 또 나왔어. 작년 수능에도 나왔었는데 헤겔의 견해에 따르면 예술은 무조건 필연적으로 반드시 어디에서 어디로 물질성에서 정신성으로 바뀌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미리 여기에다가 정의를 해놨는데요. 헤겔이 말하길 예술은 말이여 물질성에서 정신적성으로 필연성으로 이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먼저 첫 번째, 고대 오리엔트 예술을 대표하는 이집트나 아라비아 등 이런 문명이 발생했던 곳으로 뭐 여러분들 동서양을 있는 그 요충지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고대 오리엔트의 예술을 대표하는 건 피라미드, 스핑크스 아주 거대한 건축물이나 기념비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일단 첫 번째 고대 이집트에서는 거대한 건축물 기념비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술품으로서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는 아직까지 정신은 중요하지 않고 육중한 물질이 더 중시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등장한 그리스 예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건 조각으로 헤겔은 예술의 본질이 정신적 이념을 감각적 물질로 구현하는 데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헤겔이 생각할 때 예술이란 건 말이야 아이고 본질이 정신적 이념을 감각적 물질로 만들어버리는 데 있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개념 같은 것들을 말이야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 물질 예술품으로 만드는 데 있어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정신과 물질이 어느 한쪽에서도 치우치지 않고 적절히 조화를 이룬 그리스 조각에서 예술이 정점에 도달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요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고대 이집트에서 그리스 쪽으로 이행을 했을 때 이제 조각품들을 만들었고 이때는 물질과 정신이 조화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술가의 이제 개념이라는 이런 정신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고 그것을 예술품으로서 즉 만질 수 있는 물질로 구현시켰고요. 그 재료는 돌 같은 것들이 되겠죠. 계속 이후 정신은 더 성장해서 서서히 물질을 압도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정신이 더 중시되고 물질은 이제 비주류로 자리 잡게 되는데 그 다음은 르네상스 예술이네요. 그때는 회화였습니다. 회화는 여러분들 미술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회화는 개별 사물이나 표상에서 공통된 속성을
속성이나 관계를 뽑아내는 예술가의 정신적 과정을 통해서 현실의 한 차원을 접어 3차원의 공간을 2차원의 평면으로 환원시킨다는 점에서 조각보다는 조금 더 정신적인 부분이 더 성장이 되었죠. 정신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3차원의 공간이라고 하는 건 현실의 한 차원이고요. 2차원의 평면으로 바꾼다라는 건 여기에서 개별 사분이나 표상에서 공통된 속성을 뽑아내는 정신적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됐죠? 또한 회화의 재료인 물감 역시 조각에 사용되는 이전 시기에 사용되는 조각에 비해서 돌에 비해서 물질성이 한결 약하죠. 맞죠? 돌이라는 그 조각품은 우리가 만지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 물감은 그것보다는 덜 물질적이다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17세기입니다. 17세기에는 이제 음악이 예술을 주도하는 시기로서 음악인 재료인 소리는 그렇죠. 이전 시기인 돌 물감보다는 훨씬 더 물질성이 없죠. 소리라는 게 만져지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19세기의 주도적인 장르는 시입니다. 와, 거의 뭐 언어라는 재료로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제 예술은 마침내 물질성을 완전히 벗고 학문과 같은 재료, 즉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이라는 말들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시는 뭘로써 형상화가 됩니까? 언어로써 형상화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되던 소리나 아니면은 돌이나 아니면은 물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학문과 똑같은 재료를 쓴다는 거예요. 즉 언어를 쓴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 자란 정신에게 예술의 물질성은 그저 거추장스러운 옷일 뿐이었고, 즉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 지점에서 헤겔은 예술의 종언을 선언합니다. 왜 이런 예술의 종언을 선언하게 되나요? 이제는 학문과 같은 재료를 쓰잖아. 예전과 같은 예술적 개념을 쓰지 않잖아. 예술의 재료를 쓰지 않잖아. 학문과 똑같은 재료, 즉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술이라고 하는 건 이제 거의 학문과 비슷해졌어 라고 본다는 거예요. 절대정신이 물질적 매체를 통해 표현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겁니다. 예술이 종언을 고했다는 그의 예언은 빗나갔을지 몰라도 지금 계속 살다 보니까 예술이 이제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 게 빗나갔을지는 몰라도 20세기 예술의 경향을 계속 지켜보니까 적어도 예술이 물질을 벗고 정신으로 상승했다라는 그의 지적은 적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라고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일단 체크하고 우리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제 19세기 이후까지 나왔으니까 20세기 예술 경향에 대해서 바로 밑에 부분에 나오고 있죠. 그러면 그가 예상했던 20세기 예술의 특성, 경향을 보면서 서서히 이제 정신이 상승했던 그런 예술 경향, 즉 개념 미술의 경향이 계속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그게 적중했다고 하니까요. 본격적인 의미에서 최초 개념 미술가는 멜 보크너라는 사람입니다. 20세기 들어왔습니다. 그는 동료 작가들이 드로잉과 작업 구상을 담은 종이를 여러 번 복사해서 네 권의 파일 노트에 끼워서 조각의 받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솔스윗과 댄 플레빈의 작업 스케치, 그러니까 완성품이 아닙니다. 완성품이 아니고 이거는 과정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작업 스케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업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있었던 그 스케치라는 거예요. 그들의 작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은 송장이라든지 아니면 존 케이지가 작곡한 악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파일의 첫 장은 화랑의 도면, 마지막 장은 복사기의 조립 도면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일 속에는 여러 가지 이제 종이들이 들어가 있는데 드로잉과 작업 구상을 담아 있다고 했죠. 이 전시회에 찾은 작품을 보는 관객들은 작품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일을 넘겨가면서 읽어야 했었죠. 그러면 옛날에는 와, 작품이다 라는 조각품을 본다든지 그림 예술품을 본다든지 이랬는데 이제는 파일을 넘겨가면서 봐야 됐다는 거예요. 바로 뒤에 선생님이 이렇게 들고 왔는데 이게 전시회에 전시품으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하나 둘 넘겨가면서 본다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간 것도 완성된 예술품이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의 작업 구상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미리 적어놨는데 시각적 경험에 그치는 예술이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것을 보고 와 멋있다, 곡선 봐, 색채 봐, 구도 봐, 비율 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작품이 담겨있는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파일을 가져다 뒀을까? 읽어간다는 거예요. 감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는 게 아니고 읽는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작업 구상을 담은 종이, 작업 스케치, 작품에 대한 설명 같은 것들이 예술이 될 때 미술이 뭐와 가까워집니까? 문학에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분명히 미술이었는데 이것이 거의 문학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감상 no, 이것을 읽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파악한다, 이해를 도모한다, 그게 바로 예술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담기는 게 문학에 가까워졌다는 점에서 1문단에서 얘기하는 언어가 재료가 됐다는 점, 즉 개념을 미술로 들어갔다는 점. 그러면 우리 계속 읽으면 알겠지만 이 개념이라는 게 예술가의 뭐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술적 그 손재주 이런 게 예술이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개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이 파악해 보세요. 그것도 하나의 예술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비물질적인 부분이 이제 예술로서 대두를 했다는 것이 되겠네요. 계속 솔 루이스에 따르면 개념미술에서는 이제 나옵니다. 개념미술에 조금 더 정확하게 1문단에서는 조금 모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확실히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체크하면서 읽어주세요. 생각이나 관념, 아이디어, 생각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측면이 되는데 이제 미술품이나 미술 재료, 즉 물감이나 아니면은 뭐 연필이나 아니면 색연필이나 돌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술가가 예술의 개념적 형식을 사용한다는 것은 모든 계획과 결정, 그러면 생각이나 관념이 그 과정에 있었던 계획과 결정 과정에 있었던 것이 되겠죠. 그래서 실행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식행위라는 건 부수적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 루이스 생각하는 건 야, 내가 있잖아 정신적인 행위, 그러니까 작품 만들기 전에 내 구상이나 계획이나 아이디어나 나의 창의적인 게 바로 작품 아니야? 그냥 구체화시키고 작업 활동하는 건 무의미해. 이게 내 작품이니까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솔 루이스는요, 벽 드로잉의 실행에 고용된 인부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요거 용어 문제가 나올 것 같죠. 그는 벽 드로잉을 제작하기 위한 지침을, 그러니까 그 계획과 결정까지만 이 작가의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고 직접 제작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인부들이 했다는 겁니다. 이렇듯 개념미술에서는 시각화되지 않은 생각이나 관념도 산물 못지 않은 작품이 되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술이 물질성을 벗고 정신이 상승한다 라고 했다는 점이 여기에도 나와 있고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까지 경향을 보면서 이렇게 예언을 했던 헤겔의 적중이 이렇게 보시면 20세기에 적중했다는 게 나타나죠. 자, 이제 형식적인 측면이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레디메이드입니다. 여러분들, 레디메이드라는 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죠? 레디메이드는 기성품이라는 말이에요. 이미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말입니다. 기성품. 이미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뭐 공책이나 책상이나 의자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를테면 마르셀 디샹의 변기처럼, 자, 이 마르셀 디샹이요, 되게 유명한 작품인데 일상의 예사물인 변기를 들고 와서 이 사람이 예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야, 나 손재주, 그 다음에 내가 만든 그 변기를 만든 게 아니죠.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예술품이라고 하면 변기에 들어간 곡선이라든지 아니면 재료를 들고 온다든지 뭐 이런 활동, 깎는 활동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변기를 봤을 때 이미 레디메이드 기성품을 가지고 작가의 뭐래요? 미가 미를 뭐하는 것?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무엇, 미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미, 창조가 아닌 미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 야, 만드는 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만드는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여기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미를 발견하고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나만의 창의적인 시각이 들어가 있어. 여러분들은 나의 이런 개념을 한번 뭐 해봐라? 읽어보세요. 라는 문학, 즉 학문 개념과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입이에요. 첫 번째는 레디메이드고요. 두 번째는 개입이라는 건데, 개입이라는 것은 오브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엉뚱하거나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 나타나기 전에 여기에 마르셀 디샹의 변기 보이시죠? 이 마르셀 디샹이 이 변기를 보고 막 색채라든지 요 구도라든지 곡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미를 발견했다라는 이런 디샹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미 만들어진 기성품이 예술품이 된 거잖아요. 이게 바로 개념 미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변기는 만져지는 거 아니야? 굉장히 물질적이잖아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 미술의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되겠죠. 여기에 들어간 물품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읽는 것, 감상이 아니라 읽는 것이 초점이 된다 라는 것을 파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계속. 자, 이번에는 개입인데요. 개입이라는 것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오브제, 이미 가지고 있던 일상 용품이라든지 용품이나 아니면 어떤 거였죠? 이미지 같은 것들을 엉뚱에다가 맥락을 옮긴다는 겁니다. 맥락을 옮김. 그러면 거의 레디메이드랑 비슷한데요. 기존에 있던 기성품도 이것을 예술로 바뀐다. 같은 맥락이긴 하죠. 다른 맥락에 옮겨 놓는 건데, 자, 이게 바로 다른 말로 바꾸면 맥락 일탈 또는 맥락 전이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비랑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술관으로 만들기 위해 줄무늬가 그려진 간판을 등에 짊어지고 팔의 거리를 활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미술관에는 뭐가 있는 게 맥락에 맞습니까? 미술관은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맥락에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비랑이 생각했던 것은, 야, 작품이 전시된다는 건 모든 곳이 된다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 모든 곳이 작품을 전시하는 곳이 된다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 파리 도시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술 작품이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비랑이 생각했던 게 도시가 바로 뭐가 된다? 작품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도시는 미술관이야. 새로운 장소에서 나는 새 장소에서 나는 미를 발견했어 라는 이 작가의 개념이 개입됐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영복을 입었습니다. 상상하지 마세요. 지저분하니까. 근데 뭐가 맥락에 맞습니까? 수영장이 맥락에 맞죠. 그런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야, 있잖아, 도서관이라는 게 내가 볼 때는 책 속에서 헤엄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수영복을 입고 도서관에서 활보하는 거, 이것도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선생님의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미술작품이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셋째는 자료화인데요. 자료화, 요거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보크너의 작업 스케치와 조금 맥락이 맞죠. 자료화는 작품을 구성할 때 실제 작품이 모두 기록, 지도, 차트, 그 다음에 사진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작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구성 물품들이 뭐가 된다? 기록이나 지도나 차트, 사진 등을 작품으로 활용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누구? 솔스윗 있죠? 솔스윗. 내 생각이 예술이지 이게 행동으로 실현하는 것까지는 완성품이 아니야. 그거는 부수적인 작업일 뿐이야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작품에 이런 것을 넣는다는 거예요. 자료들을 넣는다는 거죠. 내가 뭔가 예술작품 만들 때 다른 사람들과 야 이런 거 어때? 회의했던 것을 레코드를 뭔가
회의했던 레코드를 뭐 전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료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그 구매할 때 있었던 뭐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등등등등 자료들을 뭐 한다? 작품을 구성할 때 쓴다는 겁니다. 됐나요? 어쨌든 이것도 역시 과정을 중시한다 라는 맥락과도 조금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네 번째는 아까 전에 언급했던 여기 나오네요. 보크너의 작업 스케치 전시가 여기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넷째는 개념 미술의 가장 보편적 형식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언어가 예술이 된다. 이렇게 사용하는 개념 미술가들이 가장 많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즉, 예술이야. 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왜 사용하는 폰트들 있잖아. 아니면 캘리그래피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뭐 시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캘리그래피 같은 것들을 보면 거의 뭐 미술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 글자, 낙서들이 뭐가 된다? 재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회화가 되는 거고요. 회화가 글쓰기의 관념이다라는 글쓰기의 관념을 표현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회화, 언어가 곧 회화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알렉산더의 생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다르보벤의 숫자 이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여기 선생님이 이미 들고 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술 작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재료가 뭐가 되나요? 숫자가 되어 있죠? 뒤로 한편 알렉산더 알베로는 개념 미술을 낳은 다양한 미술사적 계보학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미술사 계보 흐름을 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 흐름이 개념 미술을 낳게 되었는지 개념 미술의 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1960년대 개념 미술은 네 가지 궤도가 하나로 수렴한 결과다. 그러니까 네 가지 계보들이 개념 미술이라는 하나로 귀결되었어 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적 예술 작품의 구조를 해체한 모더니즘의 회화. 조금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모더니즘 회화의 경향을 가졌다라는 점이 되겠고, 다른 것들은 수식어구에 불과하죠. 이 모더니즘 회화의 경향이 뭔데? 라고 본다면, 모더니즘 회화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 예술 작품의 구조를 해체한다라는 점에서 전통 싫어, 전통을 거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기 반성적 경향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더니즘 회화의 성향이라는 게 뭐다? 전통을 거부한다. 전통 거부 노노. 그다음에 또 어떤 거? 자기 반성적 성찰. 야, 우리가 과연 기존에 하던 게 맞나? 라는 어떤 게 있다? 뭐 성찰이라든지 정신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된다는 거죠. 자기 반성이라는 게 성찰. 그다음에 생각 같은 게 개입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학 같은 것도 할 때도 1930년대 모더니즘이라고 하면 기존의 흐름을 좀 거부하고 새로운 표현 방식을 사용하는 뭐 이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아,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는 거구나. 기존의 방식을 좀 싫어하는 그런 계보가 이러한 개념 미술을 낳은데 하나의 하나의 개념으로서 작용을 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각적 오브제에서 개념적 텍스트로 되돌리려는 환원주의적 경향도 들어가 있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각적 오브제, 시각적 물품, 즉, 물질성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물질성이죠? 자, 원래는 요랬었어. 그런데 이제는 텍스트로 환원하겠다. 즉, 개념을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물질적인 것, 시각적인 것 중요하지 않다라는 바꾸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요, 뒤샹에게서 유래하는 반미학, 그다음에 비미학적 경향도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개념 미술을 낳은 데 일조를 했다는 거죠.
미학에서 반대되는 것, 미학을 거부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야, 아름다운 것만 미술이냐? 야, 내가 손재주가 정말 뛰어나야지 그게 예술이냐?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 내가 손재주가 좀 있어서 창조하는 것, 남들과 다른 그런 나의 미술 감각,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나의 미술 발견, 내가 여기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 뭐 이런 것들도 내가 어떤 것에서 개념 발견하는 것, 이런 것도 되는 거 아니냐? 아름다운 것만이 미술은 아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에 대한 그 장소를 문제 삼는 경향이죠. 작품이 전시되고 소통되는 장소를 문제 삼는 경향이라는 건데, 위에 나와 있던 누굽니까? 비랑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랑처럼 장소의 뭐를 파괴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념을 파괴하는 것. 야, 미술관이 뭐 미술관이어야지만 작품을 전시하는 거냐? 뭔가 있는 거, 미술품이라고 생각되는 게 있다면 그게 다 미술관이 아니겠냐? 라는 장소의 개념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장소의 문제 경향을 삼는 것도 하나의 개념 미술을 낳는데 일조를 했고요. 위에서 언급한 개념 미술의 네 가지 형식은 이 궤도가 복잡하게 결합,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합이 되어서 개념 미술을 낳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과 형식을 지닌 인차, 여기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죠. 여기는 특성이었고요. 여기는 형식이라는 겁니다. 아, 여기가 형식이었고 여기가 특성이었죠. 어쨌든 이와 같은 특성과 형식을 지닌 개념 미술은 예술이 구체적으로 실제하는 작품이라는 전통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언어를 비롯한 비물질적인 생각을 지닌 관념도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예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의의로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이미 답을 빠르게 체크를 해놨는데 우리 빠르게 답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미리 풀고 이 강의를 듣는다는 전제 하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답을 미리 체크를 해뒀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이렇게 좀 고요. 자, 1번 문제, 개념 미술의 특성과 형식을 설명하고 이에 지닌 의의를 서술하고 있다. 이건 너무 쉽죠? 개념 미술의 특성과 형식이라는 점이 나와 있는데 특성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게 1문단, 4문단, 5문단 쭉 계속 설명했고요. 형식은요? 어디에서? 6문단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쌤이 미리 적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의는 마지막 문단인 8문단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2번은 보시면 이 글은 실제 작품을 예시로 들어서 개념 미술의 형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 맞는데 감상할 때 우리가 주시해야 될 점은 제시하고 있지 않고요. 개념 미술의 역사를 소개하고 일부는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미학적 특성과 뭐 한계 뭐 이런 것들을 규명하고 있진 않아요. 한계가 없습니다. 4번, 미술 개념 미술의 재료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바탕으로 개념 미술과 상반된 견해는 나와 있지 않고요. 개념 미술과 개념 미술에 대한 평가가 시대에 따라 평가에 대해서 시대가 달라졌다. 시대에 따라서 개념 미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뒤로 A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전에 해계를 보시면요. 여기에 나와 있죠? 그의 지적인 적중했다 라고 해서 여기에 보시면 멜 보크너와 그 다음에 솔 루이스의 관념이 나와 있는데 생각이나 관념이 가장 중요한 측면이 된 지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바로 답이 여기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생각이나 관념이 중시되었다 라는 해결이 20세기 솔 루이스 이런 사람들의 작품을 보면 이런 해결의 예상이 적중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5번이 정답이고요.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솔 루이스는 자신이 구상한 작품이 예술이지 실행은 중요하지 않아 이기 때문에 인부들에게 부탁을 했고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멜 보크너는 관객들로 하여금 멜 보크너가 아까 전에 파일을 전시했던 사람이죠. 작품을 읽게 했습니다. 감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미술을 뭘로 했다? 예, 문학과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네요. 미안합니다. 펜을 쓰려고 했는데 미술을 뭐 했다? 문학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술은 감상하는 건데, 기존의 것. 근데 문학은 읽는 거잖아요. 근데 이 멜 보크너 같은 경우는 읽게 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인데 이미 적어놨어요. 자, 요게 온가바라라는 개념 미술가입니다. 그는 매일 6시간에서 7시간에 걸쳐 캠퍼스의 그날에 날짜를 그려놓고 요게 들어간 게 이제 날짜를 재료로 사용했다는 점이고요. 신문을 첨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문은 이미 기성품이잖아요. 그래서 기존품이라는 점에서 오브제의 기성품이라는 레디 이메이드 게이라는 개념을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는 생을 마칠 때까지 이 작업을 계속했대. 그래서 그의 작품에는 이렇게 날짜, 그 다음에 이렇게 뭐가 있다? 신문이 들어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 온가라가 얘기하고 싶은 건 물질적인 의미, 아 신문의 질감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시간을 둘러싼 인간의 욕망과 한계 등의 인간이 시간을 수용하는 방식이라는 이 사람의 정신적인 측면, 즉 개념이 들어갔다, 개념을 읽어야 된다 라는 점을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작가의 생각이 중시되어 있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작가는 생을 마칠 때까지 이 작업을 계속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것이요 뭐 이 사람의 이제 개념이 들어갔다는 것이 이제 여기에 들어갔다는 거지, 작가가 직접 실행하냐 아니면 인부들에게 위탁하냐 라는 건 여기에 이제 맥락과 관련이 없습니다. 작가가 직접 실행하는 것만이 예술품이다 라는 것은 아니었죠. 개념이 중시된다는 점에서 뭐 이것도 여기 아까 전에 누구였나요? 솔 루이시였나요? 솔 루이 같은 경우는 생각이나 관념이 중요한 것으로 측면이 중요한 측면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뭐 작가였다는 거지, 뭐 과정만 중시되고 실행하는 건 인부들에게 위탁하는 것만이 개념이 미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직접 실행하는 것만이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건 보여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개념 미술의 맥락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되겠어요. 5번입니다. 개념 미술의 개념적 특성을 통해서 개념 미술가들은 어떤 의미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는데, 개념적 형식을 사용한다는 것은 개념적 형식을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재료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의미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점은 더 이상 제작하는 그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개념적 형식을 쓴다는 건 기존 기성품, 그 다음에 오브제, 이비지 뭐 이런 것들을 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 만들어간다, 창조해간다 라는 창조적인 맥락이 여기 들어가는 게 맞아서 제작이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질성을 지닌, 비물질성을 지닌 관념이나 생각도 예술이라는 점을 통해서,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은 어떤 감옥에서 해방이 되었다 라는 점이죠. 그러면 이런 비물질성도, 즉 개념이나 관념, 생각도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호, 재료의 감옥에서 해방이 되었네요. 됐죠? 이런 것들이 재료라는 점이 되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감상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누누이 얘기했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도 있다라는 기존의 뭐 감상 방식에서도 벗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6번은 빠르게 해서 이게 활보한다는 것은 힘차고 당당하게 커다랗게 걸어간다라는 의미가 지닌다는 거지, 헤맸다라는 의미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개념 미술 정리, 개념 6강을 마무리했는데요. 다음 강의에서 우리 또 만나요. 파이팅! 안녕!